그럼 바꿔 주시든가. 고증. 고증 최고인데 이 게임. 뭐야? 나쁜 애가 있었네. 어, 뭐야? 누가 여기 들어갔어? 문에 뭐가 적혀 있어. 녹화하지 마시오. 안 한다. 잠깐만. 아싸 500원. 이제 해보자. 누구 계세요? 문 앞에 저거 놓은 거 안 보여? 방해하지 말라고 했잖아. 다른 간수라고. 비켜. 죄송합니다. 잠깐만. 저기 미안한데 휴지 좀 갖다 주지 않을래? 진짜 제발 부탁이야. 상황이 심각한 것 같네요. 한번 찾아볼게요. 고마워. 하나 가져와주면 심부름이라도 줄게.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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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어? 휴지 여기서 못 뽑아? 휴지 어디서 뽑아? 여깄다. 오, 야, 이것도 500원 주고 사야 돼? 아, 휴지가 없네. 어딨나? 휴지. 아, 뭐야? 휴지 없어. 붕대, 그러니까 붕대라도 좀 쓰면 안 되나? 꼭 휴지해야 되나? 아야, 진짜. 여기도 아닌데. 휴지 왜 여기서 못 뽑냐고요. 여기서 파나? 여기도 없고. 다른 칸에 있다고? 휴지가? 없잖아. 자판기 있었다고요? 진짜? 아, 레알? 어디? 없잖아요. 붕대잖아. 왜 그래요? 붕대잖아요. 휴지. 휴지 어디서 파냐? 역장님 말 안 걸어줘 갑자기. 다 보고 있어요. 어, 그럼 거기밖에 없는 거야? 에, 주무시는 분 들어갔어. 원하시는 카드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아니면 아까 그 매점을 다시 한번 제대로 천천히 봐야 되나? 아, 야. 아, 진짜. 없어.
휴지가 없어. 다 사재기를 했나. 어? 여기 안 왔던 데 같은데? 여기 뭐 있다. 지도 지도. 오, 드디어 지도를 얻었네. 매표소로 들어가는 거고. 편의점 매표소. 휴지 뽑는 데는 저기밖에 없는데? 미화원 휴게실이 있나? 미화원 휴게실 한번 가봐야 되나? 여기는 못 내려가나? 아, 여기로 내려가면 되잖아. 미화원 휴게실을 가려면은 저기서 내려가서 제한 구역인데 저기. 저기서 내려가서 오른쪽. 어, 야, 못 가잖아. 난리 났네. 어, 여기 숨자. 여기 숨을라 했는데. 어, 여기 처음 온 데인데? 아까 거기 처음 온 데였어. 아, 지도. 아, 지도. 잠깐만요, 아저씨. 그 위에 선생님이 계셔가지고요. 여기가 지금 못 나가고. 아, 다시 가야 되잖아. 어. 루크. 휴지. 어, 여기서 뽑게 해주지 왜? 아야, 뛰었잖아. 대고 2번 출입구 쪽으로 가야 되나? 어, 2번 출입구. 잠깐만. 으쌰! 화장지 찾았어요. 잠깐만, 일단 태태태요.
여기죠. 야야야. 어, 거기서 숨든 피하든 그건 내 맘이죠. 은 누구야? 은철이 누구야? 아이들. 그 상황 대봐요. 눈에 앞에 뵈는 게 없어. 눈에 뵈는 게 없단계로. 여러분들은 그냥 눈으로 보시는 거니까 딱 다 보이지. 저기 숨으면 되는데 못 알아 도망간대. 근데 난 안 보인단게요. 저는 뭐야. 아 근데 저건 좀 뭐 좀 그렇다. 얼굴을 저렇게 바꿔놓느냐. 멋있긴 하다. 얼마나 같이 계셨던 거예요? 난 같이 있지 않은데? 그냥 여기가 편해서 앉아 있는 거야. 근데? 휴지 갖다 달라면서요. 뭐, 좀 메모하려고. 이건 느낌 좋네. 어디 제품이지? 지금은 일단 바쁘고 나중에 심심하면 한번 노크해봐도 돼. 나중에 심심할 때 노크해보래. 뭐 줄라나 보다. 가자 이제. 아. 원하시는 서비스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됐어. 세화역까지 갈 수 있을 거야. 아, 갑니다. 가요. 조금만 기다려. 승객 여러분, 지금 열차에 무슨 소리지? 발생했습니다. 방송 같은 소리였는데? 신속하게 옆장마 한 사람 더 이렇게 켜주십시오. 불이 났다고? 송릉역에서 큰 화재가 있었던 적은 있지만 지금 불이 나고 있지 않은걸? 아무튼 화재 경보가 계속되는 이상 열차는 오지 않을 거야. 역무실에 가봐야겠어. 오, 딱 좋아. 어, 이거 하나 먹고 싶은데. 그럼 바로 먹을 수 없나요? 아, 이거 하나 딱 먹으면 딱 좋은데 지금. 신속하게 역한이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주십시오. 비가 비치고 있으니 초기지마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정차 후 출입문역 출입문역 의자 밑에 있는 비상 손잡이 앞으로 당겨 주십시오. 공기 사람들을 대피시키고 있는 모습을 취하고 있어. 저기 안에 뭐가 있는데? 공조실 카드키? 와, 효과음 잘 만들었다. 진짜 딱 한국적인 느낌이다. 역무실을 지금 못 가잖아. 공조실을 먼저 가야 되지 않을까? 못 가니까 공조실이 어딨지? 위네, 위. 바로 위. 여기. 됐어. 화재 진압용 탱크 다 비어 있어. 역사 전체가 푹 젖은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나 봐. 잠깐만. 어쩌면 이걸로 통제구역에 들어갈 수 있을지도 몰라. 영문의 카드키를 얻었다. 아, 짜잔. 아, 에너지가 한 칸 비어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저장. 비상용 이산화탄소가 들어 있었다. 아, 적색 현실. 와, 그러네. 내 몸이. 여기 있지? 됐어. 재난 알림 제어기 같은데?
화재 경보를 송출하고 있어. 들어오는 열차의 전역에서 대기하라는 전역에서 대기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나 봐. 전원이 차단된 걸로 나오는데 기계실로 가서 스위치를 만져봐야겠어. 아, 또 기계실로 가야 되겠다. 기계실은 또 어디야? 기계실 밑에네. 이용. 자료 보관실. 어? 기계실. 어? 뭐야? 안내 말씀드립니다. 새하고 학생이 수업을 빼먹고 지하철을 이용하는군요. 선생님이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모두들 박미나 양을 찾는 걸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냄새가 나. 너 거기 있구나. 기계실 문은 왜 또 키패드로 잠겨 있는 거야? 문에 쪽지가 붙어있어. 비번. 석촌로역으로 가는 운전수라면 자주 보겠지. 석촌로역으로 가는 운전수라면 자주 보겠지. 석촌로역으로 가는 운전수라면 자주 보겠지. 석촌로역. 석촌로역. 석촌로역으로 가는 뭐야? 오, 경찰서에서 가지고 있었다면 그냥 정문을 열 수 있었을 텐데. 스위치를 열었다. 아, 이게 막힌 거 이제. 오키도키오. 고정키를 켜시겠습니까? 아니요. 시프트를 계속 눌렀더니 이거 어떻게 해요? 빠르레 여기 가면 어디 나오나? 여기 가면 도깨비 시장 나오나? 예, 성호겸님 들어가세요. 좋은 밤 되세요. 그러네, 옷가게. 석촌로역으로 가는 운전수라면 자주 보겠지. 석촌로역으로 석촌로역이 어디야? 548? 548은 성능이고. 석촌로 가 오른쪽이니까 549. 석촌로 여기 549거든요. 549. 아이, 깜짝이야.
추워 추워서. 수상 쪽지. 승객 여러분, 지금 석촌놀기 549의 549. 549, 549. 다른 게 있나 없나 봅시다. 정통투 출입문이 열리지 않으면 출입문 옆 의자리 돼 있는. 아, 난 이 열차 들어오는 소리가 너무 소름이야. 진짜 너무 제대로 따왔어 소리를. 이 소리 와. 어, 저 뭐 있다. 이거였어. 역시 끝까지 오길 잘했어. 1995101221. 1995-1022 치즈. 여러분, 지금 열차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손수건이나 옷으로 입과 코를 막고 신속하게 역한이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주십시오. 어디로 가야 되냐? 비가 비치고 있으니 역무실. 정차 후 출입문 옆 출입문 옆 출입 의자 밑에 있는 비상 손잡 앞으로 당겨 주십시오. 공기 저장도 안 했는데. 아우. 아, 짱나. 지금 어떤 상황이지? 지금 어디까지 한 상황인가? 지금 보러 가야 돼 다시. 아마도 승객 여러분, 지금 열차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출입문이 열리지 않으면 출입문 옆 의자 밑에 있는 비상 손잡이. 이슬한 년님 오셨어. 고생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럼 여기서 올라가서 갈까? 여기서 올라가서 아, 이렇게 못 가나? 일단 올라가 보자. 여기서 끝으로 가. 아, 저장. 이제 열리겠지.
그렇지. 가면 되겠다 끝까지. 아, 여기다 여기다. 오 깜짝이야. 빠빠빠빠빠 됐다 됐다. 오호. 뭐야? 뭐야? 뭔데 이런 건 없었잖아. 이런 건 없었잖아. 전기 기사로도 일해봤으니 전기를 고치는 건 식은 죽 먹기였다. 역전이 나더라도 역을 이전해야 한다는 소식을 보답해주더라. 인수인계까지 하라고 하더라. 인수인계 해드리지 뭐. 쉬는 동안 잘 생각해보라지. 그냥 꽃그림이 아니라고. 꽃그림? 안전제일이지. 뭐지? 뭐지? 꽃그림이 어디 있어? 뭐야, 힌트를 줘놓고 힌트를 줬는데 준 게 아니오? 이거를 그러면 이걸 다 해볼 순 없잖아. 지도? 영무실 기계실 영무실 아까 쉬는 시간 뭐라고 했어요? 2번 출입구의 그림 남자랑 꽃? 어, 그래? 그러면 일단 2번 출입구 갔다가 아니야 잠깐만 영무원 휴게실을 한번 먼저 가보고 가까우니까 여기 뭐 있다. 그러네. 아, 321이다. 321 같아. 아, 위에 갔다 왔으면 큰일 날 뻔. 치즈. 사진 많이 찍네, 오늘. 아니, 근데 사진을 찍는데 뭐 다 쓸모가 없어. 직원 휴게실이 맞았어요. 휴게실이 맞았어. 오, 아, 야, 사진 괜히 찍었네. 3, 2, 1. 됐어. 어? 뭐 아니라고? 아니라규? 그럼 빨간색이 아니란 소리네? 빨간색이 아니면 노란색으로 해봐야 되나?
1. 오른쪽. 2. 아이씨, 파란색 꽃이었어? 아, 짱나네. 파란 꽃이라는 게 어디 있었어요? 하필이면 해도 세 번 중에 하나인데 마지막 거냐, 파란색이냐, 왜. 아니, 파란색이라는 이야기 있었어? 그 얘기가 어디 있었어? 나만 못 본 거야? 됐다. 아, 됐다. 아, 됐다. 아니, 언제 그런 말이 있었냐고. 계기판에 깨진 그림이 있었다고요? 아. 어쨌든 뭐 했습니다. 어, 뭐야? 아, 저장. 됐어. 운행 됐어. 가자. 가자. 후후후후. 여보세요? 지금 지하철 타려고 하고 있지. 그러지 마. 전 만날 사람이 있어서 열차를 타야겠어요. 방해할 생각이라면 관두세요. 방해를 하려는 게 아니야. 열차를 타려 한다는 건 어떻게 알았죠? 혹시 열차가 지연된 거랑 관련 있으세요? 여기서 멈추는 게 나아. 열차 타지 마. 너 지금 걔네들한테 이용당하는 거야. 내 말 믿어. 그쪽을 믿어야 할 이유를 하나만이라도 말해보세요. 자꾸 전화로만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데 도대체 정체가 뭐냐고요? 그럴 줄 알았어. 끊을게요. 그림자들을 둘러싸여 버렸어. 허허. 좋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자. 다들 어디로 가는 걸까? 근데 나 뭘 만들어야 되는데 안 만든 거 아니야 또? 나오지 못해! 연기 때문에 날 못 본 것 같아. 빨리 도망치자. 살았어. 세화 병원. 너 얼마나 남은 거야? 아직 멀었어. 세화 병원이랑 세화 역이랑 병원은 이 지하도로 연결돼 있어. 예솔이랑 동료들은 벌써 다 모였겠지. 예솔이와 접선. 여기 온 넝클이 에스컬레이터를 꽉 막고 있어. 병원 위층은 괜찮을까? 아유 진짜.
뭐야? 아, 저 와이파이 저거 다 찾아서 연결해야 돼? 그래, 이게 열리나? 얘들아, 왜? 지금 어디야? 시간이 없다고. 이제 막 도착했어. 그게 좀 말하자면 길어. 그럼 나중에 들을게. 안내 데스크에서 기다릴게. 여보세요? 무슨 일이야? 진짜 여긴 안 돼. 예솔아? 예솔아? 끊겼어. 무사해야 될 텐데. 맡겼겠지 뭐. 어, 야, 야, 진짜 그런 식으로 해라, 에? 야, 근데 나 왜 에너지가 세 칸밖에 없죠? 먹으면 아니 이거 먹어도. 왜 세 칸이야? 나 처음에 네 칸이었는데? 왜 에너지가 세 칸밖에 없는 거야? 왜 때문에? 어, 기분 나빠. 어, 되게 기분 나쁘네? 왜 세 칸이지? 왜 세 칸일까? 저거 뭐 늘려주는 게 있나 따로? 체력 플러스 1, 체력 플러스 2, 체력 회복, 완전 회복, 기력을 완전 회복, 기력을 더 빠르게 회복, 기력이 감소하지 않게 한다. 뭐지? 아니 다른 건 둘째치고 저게 왜 줄어들었냐고. 재미나게 안내 데스크가 어디야? 뭐야 이거? 두개 뇌혈종, 두개 골뇌에 타박상과 출혈이 발생했다는 뜻으로 출혈이 뇌를 채우면 CT의 해당 부분이 하얗게 뜬다. 응? 뭐야? 야, 나 뛰었잖아. 야, 자꾸 이런 식으로 할래? 그냥 이게 스토리를 진행하면서 점점
난이도가 높아져서 이게 내가 지금 세 칸인 건지 내가 뭘 잘못해서 세 칸이 된 건지 난 그걸 모르겠네. 그걸 모르겠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타이머 튀긴 거야? 아니야, 원래 네 칸이었어요. 아니 오히려 처음 시작할 때는 다섯 칸이었어. 오히려 어딨니? 야, 안내데스크면 1층 아니야? 1층에 있겠지, 멍충아. 생각을 해봐. 여기 왜? 그래, 지도 대박. 뭔가 싸움이 일어난 흔적인데? 예솔이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던 걸까? 민수라고? 통한 적이 없는 사람인데? 박민아요. 어, 그 신부, 신부. 누구세요? 안예솔 씨의 동료입니다. 민혜 형이 여기로 올 거라고 들었어요. 저는 강민수라고 합니다. 예솔을 아시네요? 그럼 그 유령 자경단원이세요? 아,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알려준 거면 예솔 씨가 민아 형을 굉장히 신뢰하나 보네요. 예술이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좀 걱정됩니다. 아무래도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예술 씨의 안전은 그분의 손에 달렸으니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경계를 놓치지 마십시오. 미나 씨가 도착한 이래로 세아병원은 미친 그림자들로 오글거리고 있을 테니까요. 어디 계세요? 제가 그쪽으로 갈게요. 저는 다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잠시 저를 도와주실 수 있으시다면 병원이 악한 영혼들에게 점령되기 전 예배당에 성수 한 병을 두고 왔습니다. 예배당은 장례식 내에 있죠. 장례식장 내에 있죠. 예배당에 있는 성수를 확보해 주세요. 나중에 꼭 필요할 겁니다. 성수요? 퇴마 같은 걸 하시려고요?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네요. 가서 피로 칠해진 문을 찾으십시오. 문상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바른 피를 보시고는 그 문을 그냥 지나가시고. 어디 보자. 예배당 지하네요. 뭐 이렇게 뭐가 이렇게 많아. 씨야 씨? C구역으로 일단 가야되네. C구역으로 그러니까 추가 임무를 안해서 그런건지. 으아 깜짝스. 이거 왠지 탐나는데? 명품 가방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응급실이 열려있어. 하긴 꼭 여긴 꼭 열어둬야겠지. 오! 뭐야? 누군가 아직 여기 있어. 이크! 에크! 조용히 지나가야겠다. 예배당을 통하는 문이 잠겨있어.
저기 드디어 왔구만. 저녁 내내 기다리고 있었다고. 대체 어디 있었나? 저 혹시 예배당으로 가는 문 열어주실 수 있나요? 그건 신경 쓰지 마. 지금은 당장 네 도움이 필요하니까. 근데 근데는 없고 이제 CT랑 엑스레이 결과가 나왔을 거야. 교차 검증해야 하니 교차 검증해야 하니까 빨리 가져와. 어디 있는지 알지? CT, 엑스레이 사진 중 하나라도 빠뜨리면 안 돼. 전문 어쩌고는 그 다음에 얘기하지. 아, CT랑 엑스레이 사진은 또 빠져야 돼. 그치, 원래 뭐 게임이란 게 다 그렇긴 한데. 500원. 역시 명품 가방에는 돈이 들어 있었다. 앙 500원. 앙 500원. 여기서 방사선 촬영실 올라가야 되잖아. 장난하냐 지금? 또 둘이 같이 온다? 올 때는? 숨을 데가 없어. 야, 잠겼어. 너무하네, 너무해. 숨을 데가 안 보여? 이 왜 나와? 책상이 있었겠죠. 그랬겠죠.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나만 못 본 것이었을 거예요. 예, 그래요. 맞아요. 잠깐만 쉬겠습니다. 야, 어디부터 해야 되냐? 나 어디부터 해야 되지? 이건 된 건가? 예배당에서 성수 확보. 아, 여기 나가다가 못 나가서 말 걸어야 되는구나. 오케이. 그래서 지금 CT랑 거세기를 찾아야 되잖아. 아, 그리고 여기서 500원 게이드. 500원 게이드, 500원 게이드, 1500원 벌어서 간 다음에 저장을 하고 여기도 뭐가 있네? 오, 필요 없어.
잠깐만요. 그 저 환자는 불멸이야. 죽었다 살아났다 죽었다 살아났다 해. 진찰실, 문서 보관소 이런 데 가야 되나? 방사전 촬영실. 일단 올라가야 돼. 근데 올라오면 고새끼가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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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찰실. 여기서 뭐 가져갈 거 없어? 여긴 없나 보다. 아니 이 라이터가 진짜 무적 아닙니까? 후레쉬도 아니고 차라리 후레쉬로 하면 내가 이해하겠는데 라이터가 기름이 안 달아. 그리고 안 뜨거워지나 봐. 그리고 완전 밝아. 하긴 후레쉬로 하면은 앞에만 밝혀야 돼서 그런가? 아니면 전등 같은 거. 방사선 촬영실 가야 되잖아. 야잉! 야잉! 방사선 촬영실 가야 되는데 닌자야 닌자. 여긴 잠겼고 또? 또 온다고? 막혔는데? 아우 야! 아 진짜 인간적으로 너무한다 너무해. 야야 이거 다시 해야 되는 각 인정? 아 이거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가봅시다. 일단 가봅시다. 방사선 촬영실 가기 정말 힘들구만. 꺼. 좀 아니지 않나? 어? 응? 응? 아, 이걸 저장을 해 말어. 일단 3번에 저장. 지금 내가 뭘 하는 거야? CT야 뭐야? CT 엑스레이 사진. 아, 다 모았네. 한 방에 모았네. 여기서 내려가야 돼.
여기서 쭉 가면 되잖아. 아 진짜 너무하네. 여깄다 이 자식아. 내가 지시하는 사진을 차례대로 라이트 박스에 띄워봐. 할 수 있겠지? 네 당연하죠. 아 그거를 다 외웠어야 돼? 후드 외상이 두 개의 뇌혈증을 일으킨 모양이야. 이 불쌍한 녀석이 머리를 잘못 굴린 모양이지. 아 4번 상완골 골절과 상완 요근에서야 열상 다수가 발견되는군. 한동안은 팔을 팔팔하게 쓰기 힘들겠어. 상완근이니까 3번? 3번 아니면 2번 같은데? 앙 몰라. 상완근 2번 아니야 3번? 2번? 3번? 아이 뭐야. 우측면 폐자상과 피하 기종. 우측면 그럼 2번인가? 다리가 풀릴 것 같다. 경골 간부 골절. 오. 닥터섭! 안녕하세요. 닥터섭입니다. 예배당으로 간다고 했지? 이제 가봐. 나 솔직히 다 찍었어. 그냥 대충 느낌적인 느낌으로. 방송 끊겼나?